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투자에 도움되는 주제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새로운 탑픽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금요일 주식 썰전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이번 주도 배터리 관련 주제인데요. K-배터리 10년 대세의 시작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거의 3주 정도가량 배터리 관련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게 이번 이 K배터리는요. 네.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장 큰 성장 동력 두 개 중에 하나죠. 네. 하나가 반도체. 이제 반도체가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10년 주도주라기보다는 30년 정도 주도주는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두 개의 산업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사실 미국이 한국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하고 그다음에 또 이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네. 그걸 법까지 만들어서 두 개를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두 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이러면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결국 이게 미래 첨단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K배터리가 이 2차 전지 이 분야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최소 10년 이상의 대세는 지속된다. 그리고 적어도 30년, 40년 갈 엄청난 그런 장기 주도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번 시간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요, 이 한중의 배터리 경쟁에서 누가 이길까, 그리고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중 배터리 경쟁에서는 K 배터리가 대세다. 결국 지금 시장에 보거나 아니면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라든가 혹은 많은 기자님들이 이제 쓰신 기자님들이 쓰신 글 같은 것도 봐도 중국이 굉장히 무섭다. 그다음에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전기차 판매든지 2차 전지든지 이런 데서 독보적 1등이다. 네. 그리고 신제품들을 마구 쏟아내니까 한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상을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중 배터리 경쟁에서 중국이 지금 대세를 지배하고 있느냐, 한국이 대세를 지배하고 있냐, 그랬을 때 한국이 대세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라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 이게 주력이죠. 사실 중국도 NCM의 3원계 배터리, 결국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다음에 아주 힘도 좋고 이런 에너지 효율이 아주 좋은 이 NCM 계열, 이걸 네. 중국도 이걸 먼저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이쪽이 워낙 기술력이 한국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이래서 이것도 하지만
결국은 LFP에 주력을 한 것이죠. 이게 좀 만들기도 더 쉽고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좀 낮지만 만들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LFP 인산철 배터리가 대세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세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아요. 굉장한 전문가들 중에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 중국 배터리가 한국을 능가하고 있다. 또 중국 전기차가 세계 최고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얘기가 많습니다. LFP가 결국은 대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네. 자료를 찾아봐도 대세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LFP는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 밀도를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느냐, 힘이 얼마나 세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결국은 LFP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삼원계 이 NCM 배터리를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론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도저히 LFP가 아무리 한다 해도 NCM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겨울철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중국 제품이 쓰면 안 돼요. 네. LFP를. 왜냐하면 날씨가 추우면은 에너지 밀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어느 정도 수준의 그 밀도보다도 반 정도로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사실 뭐 한 500km 갈 거다 싶어서 달리고 있다가 겨울철 같으면 한 250km밖에 못 달리고 멈춰버린다. 이러면은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건데 네.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LFP는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직 폐배터리에 대해서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쯤 지나고 나면 아마 리튬을 직접 채는 것만큼 또 이제 폐배터리 우리가 배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차가 이제 폐차를 했을 때 그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해서 거기서 다시 여러 가지 소재를 뽑아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LFP는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이게 이제 소위 인산철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인산염하고 철이 들어가 있는 거다 말이죠. 근데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싸구려야. 네. 그리고 이제 리튬이 들어가 있어도 그 리튬은 탄산 리튬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적강에 주로 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리튬 자체도 좀 싸구려인데다가 그다음에 인산염과 철이라는 것은 전부 좀 싸구려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폐배터리를 갖다가 재활용하거나 폐배터리를 하려면은 굉장히 기술이 높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폐배터리 이러니까 무슨 능마주의처럼 배터리를 주워갖고 그냥 갖다가 좀 부숴갖고 끌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네.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그 화학과정을 네. 거쳐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그 하나 부수고 뭐 추출하고 코팅 같은 거 그걸 전부 다 녹여내고 분리하고 하는 공학 과정들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력이 대단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인산철 이거 자체가 이게 상당히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뽑아봤자 이게 별로 쓸만한 게 별로 없다 이게 전부 싸구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폐배터리를 완전히 다시 이렇게 분리해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쓰려고 딱 했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냥 새거 만들어가 집어넣는 게 낫지 그거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아니 뭐 불가능하면 어때?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을 텐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만일에 연간 1억 대가 전부 다 전기차로 다 팔렸다고 칩시다. 그럼 1억 대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그 폐배터리에 쓰레기가 나올 텐데요. 네. 그걸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지구 전체가 그쵸. 뭐로 덮이겠어요? 쓰레기로 뒤집히겠죠. 이 배터리로 네. 다 덮일 거란 말이죠. 그쵸. 이걸 재활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 오염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네. LFP 배터리는 이것을 리사이클하는 것이 불가능해. 재활용하는 게. 네.
그러니까 쓰레기가 뭐 지구에 잔뜩 쌓이는 것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LFP가 대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조금 쓰이고 이러겠지만. 네,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나다가 이제 시간이 네. 좀 지날수록 야 이거 재활용 이거 할 수가 없는데 큰일 났다. 이래 되면 이제 각 나라에서 특히 그쵸. 유럽이나 미국에서 난리 나겠죠. 그렇죠. 친환경 환경 때문에. 그러면 네. LFP를 쓰지 말자.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저가급의 모델에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좀 고가 모델은 이거 안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부분은 기술의 개발 여지가 적어요. 왜냐하면 LFP는 옛날부터 이제 개발이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더 이상 뭐 연구를 막 해서 소재를 바꾸고 어떻게 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의 여지가 적어서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셀투팩, 셀투샷실에서 그냥 중간에 모듈 과정을 생략해갖고 좀 더 통을 조금 크게 해서 요 공간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준 정도 이상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연구 개발할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이 NCM 배터리는 연구할 대상과 소재가 엄청 많아요. 기술 개발의 여지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고 에너지 밀도도 높일 수 있고 화재 안전성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하는 온갖 종류의 네. 그런 기술 개발 여지가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FP가 대세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NCM이 대세겠습니까? 그렇죠. NCM이 대세 아닐까요? 당연히 대세죠.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의 침투율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LFP가 중국이 지금 뭐 판매 대수로서는 전기차 판매 대수는 세계에서 제일 많으니까 네. 야 이게 뭐 중국의 LFP 배터리가 엄청나게 세계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거 중국만 연락이 팔리고 있고요 다른 네. 나라는 별로 안 팔려요. 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11% 정도 네. LFP 배터리가 침투하여 있습니다. 네. 전체 배터리 중에서 그런데 요 11% 내에는 보면 뭐가 있나 하면은 테슬라 비중이 커요. 그럼 테슬라가 뭐냐 하면은 중국의 CATL, 중국에다가 이제 이 전기차를 많이 팔아먹으려고 중국의 CATL에 LFP 배터리를 쓴단 말이죠. 일부 좀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미국 비중이 한 11%쯤 돼. 근데 유럽은 얼마냐 하면 1%밖에 안 돼요. 적네요, 유럽은. 엄청. LFP는 거의 안 써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53%나 돼요. 절반 넘게. 그러니까 결국 LFP는 중국에서 많이 쓰지,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쓰기는 좀 쓰지만 싼 네. 맛에 그것도 일부 저가형에 좀 쓴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좀 가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나면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폐배터리 네.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이게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NCM 배터리 이 삼원계는 어떨까? 이게 네. 대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에너지 밀도와 효율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래서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한국, 일본은 전부 이걸 쓰게 돼 있다 이거죠. 네. 우리가 뭐 배터리 집어넣어서 2, 300km밖에 못 간다. 겨울철 되면 150km밖에 못 간다. 이러면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불안해서. 막 전기 배터리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NCM이야말로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수산화 리튬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조금 품질도 좋고 비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코발트나 니켈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재활용하면은 경제성이 높아서 그게 재활용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중고가형 모델에 주로 사용을 한다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지금 NCM 계열 중에서 제일 이제 품질도 좋은 것이 울트라 하이니켈이라는 것입니다.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 그거는 네. 우리가 NCM 중에서 니켈도 있고 코발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중에서 니켈 비중을 얼마나 높이냐는 것인데 니켈 비중이 95%가 넘는 것을 우리가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그러는데요. 95%가 니켈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네. 그 가격이 그 중국의 싸구려라고 하는 LFP하고 가격이 같아져요. 높이면요? 네. 그런데 그걸 높이면 품질은 더 좋아져. 품질은 더 좋아지고 가격은 똑같아져요. 네. 그러면은 뭐, 그, 저, 에너지 밀도도 낮고 품질도 안 좋은 LFP를 굳이 써야 되겠어요? 그쵸.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은 기술 개발의 여지가 커요. 계속 연구를 하면 가격은 더 낮아지고 품질은 더 좋아져.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대단히 많아요.
더 발전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1등 회사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보면 코발트 프리, 코발트가 제일 비싸거든요. 네. 그걸 안 넣어도 된다는 거야, 연구를 하면. 그럼 제일 비싼 거 안 넣어도 되니까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생산 비용은 줄어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망간이 좀 싸요. 그러니까 망간을 많이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또 값이 또 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내려갈 소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 거기다 울트라 하이닌켈에서 니켈 비중을 높이고 이래버리면은 가격이 어쩌면은 앞으로 LFP보다 더 사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서 이제 한국은 배터리 3사가 전부 다 이제 LFP 기술을 개발을 다 해서 우리도 배터리 LFP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품질은 좋아지고 가격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런 발전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어머나, 우리 네. 앵커님은 뭐 하나를 알면 열을 아시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중국 배터리가 한국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왜 이길 수 없느냐? 네. 첫 번째, 중국은 전기차 점유율이 지금 60%다 이래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막 언론에 떠들고 이러는데요. 네. 이거 착시 효과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왕창 줘서 이게 자동 전기차 시장에서 한번 세상을 한번 지배해보자 이래갖고 보조금을 줘서 굴기로 일부러 국가에서 그냥 무리하게 육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에 들어와서 이 배터리를 못 팔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네. 얼마나 불공정한 시장을 만들었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앞으로는 이제 어려워지는 게 보조금이 작년 말에 중단이 딱 돼버렸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시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미하고 유럽은 2023년부터 강력한 육성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에는 IRA 법안이 있고 유럽에서는 CRMA 법안이 나오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켜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미국에 못 팔아먹고 유럽에 못 팔아먹으면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은 그저 동남아, 후진국 같은 이런 데밖에 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자국 내 불공정하게 자국 내에서는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에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앞으로 전기차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왜 불가능하냐? 이것은 이게 가능하려면 첨단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와요. 오면은 첨단 반도체가 있어야지 자동차의 어떤 품질이 좋습니다. 반도체가 엉망이면은요 자동차가 개판이 돼요. 그런데 이 성능을 높여주려면 첨단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미국이 다 막아버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전기차는 품질이 아주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첨단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불공정한 내수 중심의 중국에 1등하는 지금 배터리 회사가 CATL이죠. 네. 그런데 이 CATL의 한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중국을 포함했을 때 지금 점유율 1위는 CATL이 전 세계 지금 40%가 돼요. 그런데 중국을 제외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한국이 56%예요. 배터리 3사가. 네. 그리고 중국은 CATL하고 뭐 비하다고 다 합쳐봤자 19%밖에 안 돼요. 19%밖에. 무슨 얘기냐. 중국을 포함하면은 CATL이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네. 중국을 제외해버리면은 한국이 압도적이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좀 그렇게 시장이 쓸만한 고급차 시장은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이 길게 보면은 세계 시장을 것이다. 이긴다. 지금 일시적으로 중국이 네. 전기차 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좀 높아져 있는 거지. 시간이 한 2, 3년쯤 지나면 한 3년쯤 지나게 되면은요. 한국이 다시 세계 1위로 들어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는 향후 3년 동안 거기다가 격렬한 구조 조정이 예상돼요. 네. 이거 정말 피 튀기는 구조 조정입니다. 네. 전문이 없어질 거라고. 그렇죠. 네, 지난주에. 한 3, 400개 정도 그런 네. 그 전기차 회사가 있다가 지금 망해갖고 다 없어져갖고요. 지금 대충 60, 70개도 안 되고 67개 남았어요, 지금. 네. 다 망해갖고. 그래서 이 67개 남은 전기차도 앞으로 3년 내로 90% 이상 파산합니다. 지금 뭐 벌써 엄청나게 파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파산하면은 그냥 아이고 살아남은 놈들은 경쟁력이 독보적이 돼갖고 엄청나게
미국, 중국의 전기차가 살아남은 놈은 나머지 다 이제 없애가고 구조조정을 해서 몇 개로 딱 독립되니까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 무시무시한 공룡처럼 엄청난 그런 중국의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이 70개 남은 것들도 거의 이제 앞으로 한 65개 이렇게 다 망해버리고 한 5개 남을 동안 65개가 또 차를 얼마나 전기차를 많이 팔겠어요. 그 팔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회사가 다 망해버리면은요. 그걸 AS를 누가 해줄 겁니까? 고장난 전기차들이 마구 이제 길거리에 버려지고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은 부품이 전부 다 다른 부품들을 마구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야, 이게 전기차 이거 내가 샀더니 말이야. 산 지 1년 만에 전기차 회사가 다 망해버렸네. 부품도 못 구하고 AS도 안 되고 큰일 났다. 이러면은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떨어지죠. 떨어지죠.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의 1등을 하고 있는 비아드의 비중이 한 15%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건 80%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안 망하고 남아있을 거고 나머지 같은 거는 두세 개, 서너 개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중국은 1등이 15%밖에 비중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85%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네. 망해하고 막 없어지기 때문에 뭐 예수도 안 되고 막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러면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중국 내부에서도 야 우리 중국 차 이거 진짜 개판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소비자가.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지금 중국에서 압도적 1등을 하고 있는 비아들을 왜 팔겠습니까?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한 앞으로 2, 3년 뒤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신뢰도 저하 때문에 수출의 한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네. K배터리가 2030년쯤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세계 배터리의 패권은 K배터리가 결국은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없어진다, 중국이 다 망해버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중국도 역시 한 5개, 6개 남아갖고요. 그 걔들은 살아남아갖고 몇 년 뒤부터는 이제 좋아지겠죠, 다시. 그런데 중국의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는 독립된 내수시장, 굉장히 불공정한 시장이죠. 이 시장에서는 중국이 뭐 공산당 정부니까 독재적으로 마구 다른 나라에 타국의 어떤 그거는 규제를 막하고 하기 때문에 뭐 자기 나라 시장에서 독보적인 7, 80%를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뭐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일부 국가 시장을 장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는 날씨가 따뜻하거든요. 그렇죠.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렇게 배터리가 반으로 팍 줄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LFP도 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중국 동남아 시장 사람들은 중국을 좋아해요. 돈도 막 주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태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네. 이런 데는 아주 중국 전기차를 자기 쪽에 유치하려고 지금 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은 독립된 중국 내부의 자국 시장하고 그다음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 동남아 일부 시장을 장악한다. 그건 뭐 장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계 시장의 점유율 중에서 중국은 얼마를 차지할까? 결국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놓고 보면 한 40%쯤 점유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중국 시장하고 동남아 시장을 주로 점유할 거라는 것이고 그쵸. 그럼 한국은 어떤 나라를 점유할 것이냐. 일단 북미 시장에서 미국과 캐나다 같은 이 북미 시장은 70%를 70% 이상 점유할 것이 확실해요. 오. 70%에서 80%. 네. 뭐 지금 뭐 한국이 들어가서 다 지금 깔아버리고 있으니까 공장을.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한 60%를 점유할 것 같아요. 네. 유럽도. 유럽도 이제 한국이 미리 가서 벌써 공장을 많이 지어놨어요, 선점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도 80%는 배터리를 한국이 다 넣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자존심이 있어서 안 넣을 것 같은데, 일본에 네. 지금 파나소닉밖에 배터리가 신통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필요하면 써야죠. 근데 파나소닉이 기술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제품하고 너무 격차가 나서 네. 지금 뭐 도요다라든가 혼다 같은 것도 전부 지금 한국 배터리를 다 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본도 80%예요. 네. 한국도 한 80% 될 겁니다. 한 10%, 20%는 중국에서 좀 너무 싸구려 좀 가져올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좀 저가형 차에서 일부 가져올 텐데 그런 정도에서 이렇게 시장이 재편이 되고 그러면 세계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 50% 정도는 점유할 것이다. 절반 뚝 잘랐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세계 시장 50%를 배터리가 점유한다? 대단한 것이죠. 그 뭐 반도체 수준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재편하고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역시 대단한 위치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사이클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물 자원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지만 이것도 탈중국 공급망 협의체 IPEP라는 것이 협정을 맺어갔고요. 14개국에서부터 공동으로 이걸 가져와요. 이미 이제 막 우리나라도 벌써 광물 자원이나 연못 같은 거 많이 사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극재에서 독보적 기술력. 이거는 세계다. 세계 1위라 이겁니다. 네. 장비 쪽은 세계 1위는 아니지만은 장비 인프라도 세계적 수준에는 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셀은 또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는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양극재와 배터리 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술 네. 중에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 성장 사이클의 계속은 역시 참 밝다. 밝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배터리 사업성 전망과 함께 한중 배터리 경쟁 부분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먼저 중국의 주력 상품인 LFP 배터리의 대세가 어려운 이유들, 뭐 품질이 떨어지고 재활용 어려운 점 등 짚어드렸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주력인 NCM, 삼원계 배터리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유율 측면에서 보조금 중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의 판매가 점유율이 제한되면서 이 자국 내로 판매 범위가 좁아진다는 점 소개해드렸고 구조 조정으로 더 축소될 것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주가를 떠나서 우리 배터리 시장이 좀 이렇게 전문가님의 이야기처럼 더 성장해 나가고 밝아지면 좋게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없습니다. 틀림 없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중 배터리 사업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며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번 공개 방송에서는요. 네. 지금 2차 전지는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붙어갖고 2차 전지 주가를 빼려고 난리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이걸 막 끌어올리려고 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이런 그 2차 전지를 끌어내리려고 지금 난리입니다. 공매도 지금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것들의 공매도 세력과의 혈전이 어떻게 될까? 이 공매도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의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진단을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나머지 그런 그 지금 시장을 네.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2차 전지 주가 전망해 드리고요. 시장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프로필이 있습니다.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으니까요. 9시부터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동국산업입니다. 매수가 7,480원, 비중 10%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이죠. 오늘은 1% 넘게 조정받으면서 7,070원 종가 형성했거든요. 동국산업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동국산업은요. 네. 뭐 이것도 2차전지 관련 기업으로서 이제 좀 알려졌던 기업인데요. 네. 이 회사는 그 냉연 특수강, 이 자동차 산업 비중이 80%에 대한 냉연 특수강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제 그 니켈 도금 강판을 갖다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다가 니켈 도금 강판을 공급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이제 공장을 갖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정도 되면은 니켈 도금 강판이 매출이 한 1,700억 정도, 비중을 한 20% 정도 올라올 거다. 이래서 요 니켈 도금 강판은요, 이 배터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1등은 TCC 스틸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회사죠. 실적이 3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네. 이 TCC들이 엄청 이제 올라가면서 이쪽이 이제 물량이 막 딸리니까 배터리 회사에서 그럼 동국산업 너희들도 한번 니켈 도금강판을 납품해봐라. 이래갖고 이제 이쪽을 하기로 해서 공장을 막 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전번에 많이 올랐어요. 다른 철강주들은 못 올랐는데. 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3년 정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TCC스틸이 독보적으로 시장을 끌어나가기 때문에 상승의 한계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고점까지 가기 전에 적당선에서 한번 팔거나 아니면은 좀 뭐 느리게 가고 수익률이 좀 떨어져도 좋으니까 한 3년 버텨갖고 니켈 도금판 나올 때까지 버텨보겠다. 이러면은 고점 돌파해서 한번 시세가 더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뭐 조금 기간 측면에서 보면은 적당히 좀 올랐을 때 정리하고 나오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산업 배터리 사업 분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으나 현재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주셨습니다. 이 직전 고점 전후로 반등 나올 경우에 수익 실현 쪽으로 말해주셨습니다. 종목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들 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떤 전략 필요할지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AS 들어가겠습니다. 네, 2월 27일에 매수했던 DI 동일입니다. 등락은 있으나 상승 추세 지켜지고 있고요. 이 알미늄 동박 관련해서 2등 종목이다 항상 의견 주셨지만 긴 관점으로 보유 수익 내보자고 지난주에 AS 드렸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 DI 동일은요, 네. 지금 삼화 알루미늄에 이어서 국내에서 네. 알루미늄 박 중에서는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네.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또 실적도 4년 연속 좋습니다. 그래서 삼화 알루미늄이 사실은 1등은 맞아요. 그래서 삼화 알루미늄은 또 도요타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 또 LG 엔솔 같은 데서도 지분 투자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독보적인 1등은 삼화 알루미늄이고요. 그다음에 DI 동일도 이제 실적도 좋고 탄탄한 알루미늄 박 2위 기업인데 이 기업도 이제 앞으로 성장할 텐데 이 기업의 의미는 삼화 알루미늄이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우량 기업이면서 너무 못 올랐다. 이런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알루미늄 박도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주가가 고점 돌파는 틀림없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번에 우리가 한번 수익을 저점에서 갖고 많이 냈는데 냈다가 네. 팔았지만은 다시 이제 바닥을 빙그르르 돌면서 또 이제 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요. 보유 전략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DI 동일 삼화 에미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 적게 올랐기 때문에 반사수에 예상되는 점과 다시 기술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상승 나올 것으로 의견 주시면서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칩스앤미디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자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의견 주셨거든요. 칩스앤미디어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칩스앤미디어는 이제 수익이 좀 꽤 났죠? 네. 많이 났는데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납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네. 왜냐하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앞으로 이제 굉장히 성장할 분야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결국 삼성전자가 네. 시스템 반도체 쪽에 300조를 투자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의 삼성이 300조를 투자하면서 이제 원래는요, 삼성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데리고 다 같이 가려고 별로 안 했습니다. 특히 시스템 분야에서는. 네. 메모리야 뭐 이렇게 장비 회사나 다 들고 가야 되지만 시스템 분야는 이제 팹리스 회사나 이런 데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쪽을 별로 안 끌고 가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큰 그런 세계적인 그런 칩리스 회사나 이런 것들을 인수하려 그랬어요. 인수하려 그랬는데 인수가 마음대로 잘 안 됐거든요. 돈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국내 중소기업을 키우기로 했어요. 키워주기로. 그래서 국내에서 기술력 있고 탄탄한 회사들, 이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은 꽤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물론 한비 반도체가 또 있지만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칩스앤미디어예요. 이 칩스앤미디어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해상도의 그런 슈퍼 레볼루션이라는 그런 쪽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이 고해상도의 영상, 이 부분야는 굉장히 앞으로 소요될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주식이고 이익 또한 120억이나 냅니다.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요. 길게 끌고 가도 좋겠다 싶고 아마 굉장히 시세가 여기서도 상당히 더 많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지금도 큰 수익권에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더 좋다, 전망 좋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 삼성전자 대기업의 투자 모멘텀으로 메모리 반도체 이후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까지도 성장성 기대된다고 홀딩, 장기 홀딩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에 매수했던 엔캠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주입니다. 주가 매수 후에 좀 조정세 나와서 걱정을 했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공장 설립 후에 실적 가시화될 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전략 주셨거든요. 네. 엔캠 어떤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엔캠은 엔캠 이거는 수익률이 별로 안 나는데요. 네, 그렇죠. 그건 참 이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은 상당히 커요. 네. 이번에 이제 그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 이 공장을 갖다가 새로 짓기로 했잖아요. 엔캠이 짓기로 했는데 새만금에도 공장 같은 거 굉장히 거대한 공장을 네. 짓거든요. 이게 이제 전해액이니까 이 전해액의 특징은 공장 부근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멀리 가서 먹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조림 같은 거는 오랫동안 처방을 해두지만은 보통 일반 그 신선식품 같은 거는 금방 빨리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 공장 부근에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공장 부근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에도 새만금이 LG엔솔이나 등 공장 등 막 짓거든요. 네. 배터리 공장 많이 짓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지금 엔캠도 공장을 짓는 거예요. 합작사를 딱 지어갖고 하는데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투자를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쪽에 뭐 LG엔솔이 뭐 9개 공장을 막 짓는데 그 옆에 또 다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투자를 네. 지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많이 못 내. 그게 이제 조금 단점입니다. 이익률도 한 3%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빨리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의 장기 성장 가치는 대단한 것이요. 네. 그렇게 많이 지어놓고 나면은 계속 돈이 들어오고 그것도 이제 재활용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도 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은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할 텐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등, 2등, 3등이 중국 회사인데 세계 1등, 2등, 3등이 중국 회사인데 이 회사가 4등이야. 근데 네. 중국은 못 들어와요. 미국으로. 네. 독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갖고 있지 뭐.
네. 마찬가지로 엔캠도 장기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4월에 매수했던 하나기술 페미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매수 후 3거래 급등세 나왔고 주가 조정세 나오다가 다시 5월 말경부터 상승 추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기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도 수익권입니다. 네. 매수에 뭐 급등을 했다가 맞아요. 3거래일 급등을 했다가 네. 주가 다시 확 주자는데 이게 네. 이렇게 좀 떨어진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지금 상반기에는 수주가 좀 많고요. 네. 실적이 하반기에 잡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이 많이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해서 시세는 일단 수주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확 튀었는데 다시 조금 밀려서 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 실적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술력도 상당히 탄탄하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이 뭐 팔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아, 버티면 아마 하반기 실적은 좋을 거예요. 하반기 성과는. 네, 역시나 하나기술도 장기 보유 전략 드렸고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칩셋 미디어 빼고 다 2차 전지 종목이잖아요. 나오는 네. 종목도 네.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를 얼마나 좋게 봐주고 계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뭐 그냥 수면제 네. 먹고 자고 있으면 네. 다 웬만한 종목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5월 30일에 매수했던 마이크로 컨택솔 반도체 검사 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지난 AS대 고점 돌파 곧 나올 것으로 보유 전략 드렸거든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예, 이제 뭐 드디어 고점을 돌파하면서요. 최근 1년 사이에는 신고가로 와 있죠. 네.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 분야, 즉 반도체 부품 관련 기업입니다. 수요처를 상당히 다변화시켰어요. 이것저것에서 다변화를 많이 시켜갖고 좋아진 상태. 이런 상태고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종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반도체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5년 앞으로 3년이 지나고 나면요 삼성전자는 틀림없이 한 15만 원대는 가 있을 거다. 오. 아, 지금보다 더블 이상 가 있습니다. 3년 뒤에. 다행이네요.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가 있어.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용 회장이 선언을 했잖아요. 이재용 회장 선언한 거 아니지만은. 이경연 이경연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도 세계 1등이 되겠다.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1등이 되겠다. 그래서 통합 반도체 세계 1등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누가 얘기한 거냐? 사장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가 자신이 없거나 그룹 내에서 이미 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재용 회장도 있는데 네. 그거다 대놓고 사장이 지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다 네. 1등 하겠다 이런 소리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미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기술이나 이런 역량으로도 되겠다는 것이 뭐 판단이 확실히 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언해놓고도 안 됐다. 5년 뒤에 갔는데 1등 못하고 3등, 4등 하더라, 2등 하더라 이러면은요. 쪽팔려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삼성 같은 대그룹은 얘기했는 것을 확실히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3년 뒤에, 5년 뒤에 세계 1등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 3년 뒤쯤 가면 윤곽이 다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2025년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 2025년쯤 가면요 2나노 시대로 접어들거든요. 아마 1.4나노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최첨단이거든요. 최첨단 공정에서 우리가 GAA 공정을 통해서 2나노 이하로 딱 가서 우리가 자리를 딱 잡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TSMC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2나노 쪽에서 GAA 공정을 써서 따라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월, 기술적으로는 일단 추월이 될 거다 싶어요. 네. 2025년이 되면. 그러면은 지금 삼성 전자가 대략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한 15%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이 비중이 30% 넘길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네. 이제 뭐 TSMC 같은 것이 한 40%나 45%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은요. 2년 뒤에는 바로 추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를 해서 이걸 키워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 컨택솔 같은 이런 반도체 검사용 소켓 부품 같은 거는 네.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돈을 잘 벌 것 같다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 수 네.
그래서 국산화 비율을 또 좀 높이고 네. 지금 뭐 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전략 계속 유지하면서 그 신고가를 내면서 꾸준히 갈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삼성전자 투자와 함께 반사 수혜 예상된다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 6월 12일에 매수했던 PNT,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6% 가까이 수익이 냈는데요. PNT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 PNT는 원래 기술력에서는 원래 이놈이 대장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윤성 FNC가 믹싱 장비로서 워낙 치고 나가니까 이게 이제 2등이 됐어요. 그러나 이것도 원천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자금 문제도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1, 2등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PNT도 긍정적 전망 주시면서 홀딩으로 남겨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 기업 같은 경우는요. 네. 우선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량한 주식이다. 이걸 갖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우량한 주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안심하고 좀 길게 가져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안심하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주식 같은 거는 굉장히 횡보를 길게 하다가 이제 네. 막 이제 양봉에 하나 탁 섰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네. 재건을 한다면은 네. 굉장히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앵커님은 곧 네. 끝날 것 같습니까? 앞으로 한 3, 4년 걸릴 것 같습니까? 곧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연말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그 투입할 만한 포탄이라든가 이런 무기가 네. 러시아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는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되가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자꾸 뭐냐 하면은 러시아 돈을 갖다 다 차압해서 한 1조 달러 정도를 갖다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겠다고 지금 다 공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1조 달러를 누가 먹을까? 하는 문제가 이제 상당히 되고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서 건설 중장비의 하부 구조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이제 다 저걸 갖다가 우크라이나를 재건하자 이러면은 불도저 같은 게 막 밀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막 땅도 파고요. 뭐 별짓을 다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무한 궤도 같은 것이 막 장착돼 있는 그런 큰 중장비 건설 중장비가 많이 투입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건설 중장비의 하부 구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좋고 그다음에 또 이 회사가 지금 현재는 어디에다 납품을 많이 하냐면은 뭐 캐터필라나 아니면은 두산 박협 이런 데다 많이 하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냐면은 실적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납품하니까 이 회사도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네. 퍼도 6배 수준밖에 안 되는 고실적 회사예요. 그러면은 이 주식 사볼 만하죠. 그쵸. 물론 이제 너무 높게는 사지 마시고 마이너스 가격에 분할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는 2차 전지주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주, 건설주 들어봤습니다. 실적 좋은 우량주라고 하는데요.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제 간단하게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공매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피 튀기는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혈전의 내막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공매도에 따라서 지금 선도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거기에 따른 2차 전지의 개편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다음에 오늘 이 우크라이나 이 문제, 전쟁 문제에 따라서 반영이 꽤 이것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부분 집중 분석해 주시면서 2차 전지 주가 전망과 함께 전략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잠시 후 10분 후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